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모 경위는 민정수석실이 동료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고 유서에 쓴 뒤 자살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유서 내용을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한모 경위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경찰이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부인한 뒤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일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준 수사 지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 측근들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If I'm in that kind of a position, I'm in a position I just didn't know about. Believe me, I have throughout this thing, I must say, I have not known, as you know, I didn't know about the Watergate, and I didn't know about these other things, but I. 사건 자체보다는 거짓말 때문에 닉슨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각종 해명들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 이튿날 공개된 유서에는 함께 수사를 받던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누구도 한경위와 접촉한 적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JTBC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을 만나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한경위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이틀 만에 이에 대한 반박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제 방송 관련해서 청와대 회유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조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무실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장관님의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사태 초기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해당 문건이 찌라시의 풍문 수준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구두로만 보고됐다고 밝혔던 청와대. 그러나 실제로는 정식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건 작성과 유출을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이른바 7인회가 주도했다는 청와대 자체 감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모 행정관은 청와대가 자신에게 조 전 비서관이 모든 걸 주도했다는 데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 측근과 비서관들의 언행을 다룬 거니까 상당히 엄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과 형식과 분량을 봤을 때 구두 보고를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런 형식의 문서라면 공식 계통으로 지시받고 작성하고 보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전혀 접촉하지 않아왔다는 해명도 조 전 비서관의 폭로로 하루 만에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개입이 돼 있는데 나는 뭐 아무런 힘도 없고 저 할 거 없는데 내가 이거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러자 청와대는 통화만 했고 만나지는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승마 선수인 정윤회 씨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찰한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 정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진용 전 장관이 사실이라고 폭로하면서 역시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윤회 씨는 이미 오래전 곁을 떠나 전혀 연락도 끊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 씨는 지난 대선 직후 감사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하다 전화 한 통 받은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 랭킹으로 따지면 안에 든단 얘기니까 그 말 듣고 놀랐던 거죠. 청와대는 이번 문건 파문을 빨리 수습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최경위의 자살과 청와대의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는 도리어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본인의 불찰로 해서 이런 무리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문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규정을 지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검찰로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한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 신뢰한다는 응답은 28%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2주일 만에 1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집권 세력과 공생해온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적어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은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이 15년 동안 곁에 두었던 측근을 내칠 수 있을까? 대충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짐작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비극이죠. 예. 아니 그게 뭐 그랬죠.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나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가족은 해고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해고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측근들을 지키려다 국민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